내일 나오는 앨범 10분 동안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. 내일 나오는 벌써 내일인데. 힙합팀의 워터. 워터. 퍼포팀의 레인. 아, 레인. 보컬팀의 사나. 사나 캔디. 사나. 사나. 샤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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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터. 레인. 샤나. 아, 그러니까 영어 발음 보내주신 분이 우리 노래를. 네네. 간단하게 소개. 간단하게. 자, 그러면 워터. 워터. 워터라는 곡은요. 네. 노래 제일 많이 워터인 곡이에요. 그 정도 괜찮은데요? 그냥 정말 콘서트를 하는 걸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이기도 하고 맞죠 맞죠. 좀 더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네. 힙합팀 그 팀 마이크 쓰는 게 참 부러워요. 그러니까 이따가 써보실래요? 되겠지요? 지금 잠깐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면은 산타 소리를 생각을 좀 해볼게요. 아, 이게 되나? 안돼, 다시 하지. 오늘은 인사조대다, 안 됐어요. 됐다. 어디? 대신에 나갔었나봐,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지나간 거지? You're my home, I know. 그 시절, 그 시절 친 노래 뭐였지? 내가 잘 못해. We wanna go, lock-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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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fantastic. 아유, 잠시만요. 사탕 소개 좀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코너를 완전. 네. 자, 저희 사탕이라는 곡은요. 이 노래는 참 그 우지 형이 그저께 리허설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, 네. 진짜 딱 이런 혼잣말 하더라고요. 노래 나오기 전에. 아, 진짜 사탕 같은 사랑. 하고 싶은 노래다. 약간 이렇게 얘기를 딱 해줬는데, 그런 마음에서 쓴, 네, 그냥 뭐, 네. 근데 그런 사탕이라는 주제를 왜 생각하게 된 건지는 사실 저는 못 들어가지고, 네, 우지 형한테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긴 해요. 아, 그, 제가 원래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죠. 그쵸, 알죠. 딱 그냥 간단하게. 접수. 너 얘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. 라는 간절한 목소리 보내시면 죽여버릴 거라는 거. 그냥 그런 거 있죠.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 그 감정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하잖아요. 맞죠. 주변의 모든 정말 왜 그걸 생각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생각하는데, 근데 어릴 때 이제 사탕 까먹으면서 생각하는 걸로 비유를 해보면 네. 참 간단한데 쉬운 그 마음이라는 게. 그래서 다 큰 어른들의 사랑 얘기를 써보고 싶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탕을 사랑해도 그냥. 저는 이 노래 제일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한 소절. 우리 사탕이 됐어. 아니, 근데 이거 만들 때 옆에 있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맞아. 그래, 만들 때 제가 솔로곡으로 주면 안 되냐고. 솔로곡으로 계속. 그러면은. 아니, 내 건데. 혼잣말로. 저는 이 건데. 휴지통에 의해서 사탕을 버리고 있었거든요. 휴지통에 사탕을 버리는 거예요. 괜찮은 말 아는 게 좀. 퍼포먼스 팀은 네 영호 씨 디이시라고 해요. 알죠? 네. 디이시 영호 몇 번? 영호가 디이시 분 몇 번? 빨리 하세요. 영호 이번 퍼포먼스 팀 노래는 좀 너무 모드 있고 분위기 있고 또 그 속에서 리듬 계속 하면서. 퍼포먼스까지 즐길 수 있는 레인지. 가사는 어떤 내용인가요? 아? 가사는 약간 좀 누군가 기대를 하고 싶고 누군가 차고 싶고 또 내 머리 위에 아 좀 너 해라. 혹시야 왜 너 해라. 사실 혹시 형이 참 질문을 던질 때부터 섭외 한번 당황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섭외 한번 곤란해봐 라고 던지는 질문이야. 어떤 가사는 어떤 내용인지 좀 외로움과 공허함을 많이 담아냈죠. 그래서 누군가가 느끼는 그런 공허함을 좀 비로 좀 빗대어서 표현도 해봤고 무대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미래의 도시에서 비내기는 뭔가 사이버인간 같은 아 그래서 무대에 좀 내려온 느낌이 좀 있었던 거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앨범 속에는 앨범 속 레인에는 준영 목소리가 있는 거죠? 그럼요. 그럼 내가 됩니다. 그렇게 챙기는 아무튼 내일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네. 또 이어서
속초바다에 빠졌었죠. 네, 속초바다. 네, 저희 또 보드게임 구간이라고 했습니다. 네. 지난주. 네, 아주 장거리로 갔다가 속초바다 갔다가 처음엔 티티티를 왔죠. 고향으로. 그러면서 어쩌나 스냅슈 음악의 신 굉장히 이마까지 그렇죠. 네. 한국어 버전까지 했는데 재밌으셨나요? 네. 근데 이마가 점프하는 방향 제일 빠를 것 같아요. 맞아. 뛰어. 나도 너무 시키면서 다 모두 뛰어. 모두. 근데 그 점프하는 방향 빨랐는데 저 공세단대에서 네. 자, 다 같이 한 번 더.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. 전해찬의 작품이 너무 좋았군요. 이게 청춘이구나 싶었고요. 아, 이게 70%가 아니처럼 같이 함께하고 있구나. 네,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2층, 3층! 착해지면 섭섭하죠? 감동감이 있습니다. 마치 있어요, 오늘. 너무너무 사랑해요. 2층, 3층! 네! 온라인 스트리밍도 사랑해요! 사랑해요! 또 안 불러주면 섭섭하죠? 그러면 또 사랑해요! 여러분, 모두를 사랑하는 아, 여러분이랑 이렇게 네. 항상 같이 있으면 좀 편안하고 맞죠? 뭔가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. 아, 완전 멘트가 정말 좋아요. 그냥 편하게 듣고 싶고 그냥 네. 쉬고 싶고 딱 이 날씨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, 태도 씨. 네. 네. 그럼 그 노래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무도 이제 보여드려야죠. 바로 이제 이어서 가자는 얘기죠. 네. 자, 여러분 구호 잊지 않으셨죠? 구호 외치면서 바로 다음 무대 이어가겠습니다. 세븐틴 킬러. 자, 잊지 마세요.